조광배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예년 대검으로 우리 교육청이 학교의 혁신과 학교 자치를 통해 학교의 현장을 육수업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정책사업을 정장 장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학교 업무 홍보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학교의 현장이 크게 변화하는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각종 시책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교육 정책 사업이 확대된 데 반하여 사업의 전개는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육 정책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개는 수업 중심의 투표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교육자치와 학교 자유가 추진 계획에 따라 신속교육청으로 유포 중등교육 권한 배분 단계적 추진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선 3일을 맞아 앞장서 교육자치를 주도하고 학교 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지금 부탁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1단계는 올해 적용되는 교육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지침, 주제, 사업성을 정비하였으며 2단계는 2020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정책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반 사업도 정비 대상을 하여 교육청 업무 합리화와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단계 정책사업 정비는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유지 확대한 사업과 폐지 대상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교육정책사업을 최소화하였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육지원사업을 교육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청 업무를 재구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639개의 정책사업에 대해 학교 현장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서별로 검토 과정을 거쳐 1차 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래교육 강의의 자문과 학교 현장 검토위원회와 추진심의위원회에서 쟁점안에 대한 집중토론으로 2차 정비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재구성과 현장별 거쳐 1단계 정비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1단계 교육정책사업 정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는 총 1639개 교육정책사업 중 204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일몰제를 종료하였고 413개 사업의 축소통합, 교육청 이관 및 전환 이양 등의 방법으로 617개의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 중 12.5%를 폐지하고 25.2%를 개선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이 37.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1단계 교육정책사업의 주요 정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현장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연구와 시범학교, 공모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80개에 비해 학교 수 규모가 작아도 교육부에서 7개 시도로 재분하는 정책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겠다. 단역의 업무가 증가하고 교원의 자진 출장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집합적 연수와 워크숍, 교원 연구에 시범학교 공모사업들을 정비하여 최소화하고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 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으로 학교 업무를 적극 이관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권한을 학교로 이양할 것입니다. 학교 간 공동 학교 폭력 사안 처리, 학교 시설과 안정위생관, 각종 기관지, 교육 공무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학교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데는 실천 교육수관 운영과 대기교육, 특별교육활동, 각종 동아리활동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당 사업들을 학교 운영으로 통합교육하여 결과물 제출 등의 불필요한 업무 등을 주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대체, 각종 유용력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채팅, 행사, 홍보 등의 전시성 사업과 실적 평가 중심의 성과성 사업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였습니다. 넷째, 부서별 사업이 학교로 각각 파급 때문에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통합하고 각종 규제를 정리하고 업무를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각종 강사 지원, 컨설팅 지원, 의무 교육, 표창 등 업무를 통합 안내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규제 정리, 관행적 매뉴얼 보고 개선, 각종 위원회 정리 등으로 업무를 축소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적용하는 2단계 정비는 올해 3월에 시작하여 7월 말까지 완료하고 교육부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감 협의를 통하여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기획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대를 도입하겠습니다. 향후 조직 진단과 업무 분석 등의 정책 공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청 정책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단계 교육 정책 사업 정비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 자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종 교육의 교육 자치 기획 역량을 키우고 교육청을 학교 교육 활동과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재편하여 세종교육을 혁신하여 세종시를 유흥문화예술이 꽃피는 교육생태계로 성장하도록 내세우겠습니다. 미래교육, 혁신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을 실현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세종교육 혁신 2기 발전을